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은데요. 최초 자동 대입 학생을 위해서 소감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와준 모든 학생들의 이 영광을 바치고 있습니다. 특히 딱 두 명이 떠오르는데요. 저를 진심으로 믿고 따라와준 이세희군과 박현정 양에게 이 모든 영광을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우 이게 왜 아프지? 애들 미안하다 쌤이 너네 좀 일찍 하고 잠깐 졸았는데 꿈이었는데요? 아니 그럼 꿈이 있어 엄마. 그래 얘들아 쌤은 자나 깨나 언제 어디서나 너희들과 이 강의실에서 세계 최고의 1타 강사 얘들아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네발 4세대가 드디어 2020년 8월 18일 출시됐다 얘들아 와우 쌤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타시던 차가 카니발이거든 그 카니발을 타고 학교에 가던 애가 지금 너희들에게 카니발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잖아 감회가 남다르다 어? 부모님 세대 그리고 쌤 그리고 너희들을 모두 아우르는 우리 4세대 카니발 쌤은 이 모든 영광을 부모님과 너희들에게 바치고 그럼 오늘 8강 배워볼 내용은 말이야 완전히 새로운 경험 중에서도 동급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승하차 편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그럼 가장 먼저 승차 자동차를 탈 때 유용한 편의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배워볼 승차 편의 기술은 바로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야 지금까지 쌤이 너희들에게 아주 많은 기술을 설명해줬잖아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친구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집중 지금 너희들이 이 기술을 할 때만은 말이야 두 눈을 부릅뜨고 허리 세우고 필기를 준비한 상태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는 얘들아 최초야 최초인데 무슨 최초인지 알아? 세계 최초야 얘들아 뭐라고? 세계 최초 이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세계 최초로 카니발 4세대 적용이 됐다는 그 말이야 이 세계 최초의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맨손으로 왔겠어 아니지 뭘 갖고 왔냐면 띠리리리 마법의 선을 준비했어 쌤이 가진 마법의 선 딱 하나만 있으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어 이 마법의 선을 쌤이 어디다 푼지 잘 봐 간다 띠리리리딘 띠리리리딘 띠 끝이야! 그럼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얘들아 파워 슬라이딩 도어니까 이게 뭐겠어? 무늬이겠지 이 무늬 어떤 무늬냐면 이 포인트야 이거야 슬라이딩이 뭐야? 야구할 때 슬라이딩이 뭐야? 뿅! 미끄러지다지 그럼 이 슬라이딩 도어는 뭐겠어? 미끄러진 문을 말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는 자동차 2열에 있는 옆으로 미닫이처럼 열리는 도어야 얘들아 문이 미닫이처럼 열리니까 뭐가 좋겠어?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뭉콕하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그냥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뭐야 여기 스마트하대 똑똑하대 여기 스마트 키 있지 스마트 키를 갖고 이 슬라이딩 도어 앞에 3초만 있으면 얘가 알아서 문이 뿅 저절로 열리겠다 일단 여기 딱 주의할 점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스마트 키가 파워 슬라이딩 도어 손잡이 뒤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 슬라이딩 도어 손잡이 앞쪽으로 가면 이 우리 똑똑한 카니발이 이 운전석에 탑승하는 줄 알기 때문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들아 쌤이 뭘 강조하겠어? 이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뭐라고? 세계 최초로 4세대 카니발에 적용이 됐다는 그 말 이거는 밑줄만 그으면 안 돼 얘들아 너희 가슴에 딱 세계 최초라고 새겨놔야 돼 알겠니? 두 번째로 배워볼 승차 편의 기술은 뭐냐면 원격 파워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테일게이트 동시 열림 다 힘이야 얘들아 이거 보니까는 쌤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기술 중에서 가장 긴 단어 아니야? 그치? 근데 쌤이 여기서 또 뭐 하겠어? 마법의 선을 갖고 왔잖아 근데 오늘은 마법의 선이 아니라 마법의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면 이것도 이해가 끝나 그럼 얘들아 동그라미 한번 가볼게 디리디리딘 파워 슬라이딩 도어는 쌤이 아까 바로 가르쳐줬잖아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겠어? 테일 게이트야 이 테일 게이트를 모르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근데 이 테일 게이트의 테일이 뭐냐면 T-A-I-L 이건 뭐냐면 꼬리라는 영어 단어야 오케이 알겠니? 그럼 게이트는 당연히 모르겠어 문이겠지? 그럼 이 테일 게이트를 쭉 풀어야 하면 뭐해? 꼬리가 문이 뭐겠어? 자동차의 트렁크 문을 말을 해 오케이 여기까지는 하나도 어렵지 않지?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자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테일 게이트가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열리고 닫히는데 원격으로 동시에 열리고 닫힌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원격으로 갈까 하면 다시 가면 여기 뭐가 있어?
스마트 키가 있지. 이 스마트 키를 이용하면 원격으로 파워슬라이딩 도어와 테일게이트가 동시에 열리고 닫힌다는 그 얘기야.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한번 살펴보면은 스마트 키에 락 버튼이 있을 거야. 락 뭐야, 잠그다지. 그 락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은 이 슬라이딩 도어와 테일게이트가 그냥 닫히게 돼. 그럼 반대로 언락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 이 두 친구가 당연히 열리게 되겠지. 얘들아 상상을 해봐. 버튼을 눌렀는데 양옆에 문과 뒤에 문이 휙 자동으로 열려. 이거 얘들아 완전히 미래야, 미래. 이건 로봇 아니고 자동차 4세대 카니발이다. 알겠네. 편의 기술을 알아볼 건데 첫 번째 하차 기술 그게 뭐냐면 바로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가로 열고 자동 닫힌 기능 포함 가로 닫고야. 일단 여기서는 굳이 쌤이 마법에서는 그을 필요가 없어. 그냥 앞에서 쭉 간단히 살펴보면 돼. 파워 테일게이트인데 뭐냐면 이 파워 테일게이트가 어때? 똑똑하다는 거야. 어떻게 똑똑하냐면은 자동 닫힌 기능이 포함이 돼서 똑똑하다는 그 얘긴데 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딱 쌤이 그냥 예시 하나만 들면 돼. 여기 보이는 이 친구 보이니? 이 친구가 지금 딱 보니까 어떻게 했어? 카니발을 타고 여행이 왔지. 그럼 여행을 갈 때 너 되게 많은 짐이 있잖아. 그 짐을 어디다 놔둬? 트렁크에 놔두잖아. 그래서 룰랄라 이렇게 딱 여행지에 도착했어. 그 트렁크 문을 열고 파워 테일게이트를 열고 트렁크에 있는 짐을 꺼내겠지. 근데 꺼내다 보니까 이 친구처럼 양손에 짐이 가득해. 근데 이제 또 이제 파워 테일게이트를 닫아야 되는데 어떡해? 나도 손이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갈 때 가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4세대 카니발은 아주 똑똑한 친구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당연히 여기 스마트 키가 있겠지. 이 스마트 키를 갖고 이 자동차에서 멀어지면 3초 뒤에 파워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닫히게 돼. 그럼 어떻게 됐어? 아까 쌤처럼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두 번째 하차 편의 기술은 승객의 안전한 하차를 돕는 바로 안전하차 보조야. 안전하차 보조는 말 그대로 안전한 하차를 보조하는 기능인데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2열에 앉는 승객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혹시나 모르게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우리의 4세대 카니발은 후방 레일을 통해서 이 차량을 감지해. 그래서 최초 1회 한정을 해서 옆에 있는 파워슬라이딩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안전한 기능이야. 근데 거기서 뿐만 아니라 경고음을 알려줘가지고 안전한 하차를 돕게 되는 기능이지. 다음 승하차 스팟 램프는 주변 상황이 어두울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야. 너희들이 카니발을 끌고 캠핑을 많이 갈 텐데 캠핑장은 주변 도심보다는 되게 어둑하잖아. 그때 승하차 스팟 램프가 있으면 아주 좋아. 이게 뭐냐면은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는 이 스팟에 램프를 비춰주게 되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되는 거지. 얘들아 이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우리 4세대 카니발 어때? 완전히 쌤처럼 느낌 있지? 4세대 카니발은 말이야 동급 최고의 최강의 승하차 편의 기술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도 아주 아주 훌륭한데 거기서 딱 무조건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바로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7인승 전용이야. 이게 뭐냐면 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이 시트 백과 쿠션 각도가 조절이 돼가지고 마치 무중력 상태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돼. 그래가지고 허리와 이 엉덩이에 집중될 수 있는 힘을 분산하고 완화시켜줘가지고 피로도가 아주 낮아지게 되는 거야. 얘들아 오늘 자동차 인강 8강 승하차 편의 기술 4세대 카니발 통해서 배워봤는데 어땠니? 이 세계 최초 최고의 1타 강사 샤쌤과 마법의 선 하나만 있으니까 절대로 어렵지 않았지. 얘들아 쌤은 오늘 또 수업에 딱 하나 느낀 게 있어. 뭐냐면 자동차에 탈 때도 내릴 때도 뭐가 중요해? 시작과 끝이 중요해. 지금 얘들아 지금 무슨 순간이야? 이번 8강의 마지막 끝 순간이지. 그럼 중요한 순간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얘들아 꼭 해줄 기야.